둘, 셋, 팍!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저희 새 앨범 프루프가 멜론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네, 멜론 스테이션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빅히트 뮤직 레코드 앨범 코멘터리 4편이 공개되었는데요. 와우. 혹시 아직 못 보셨으면 지금 바로 멜론 앱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그뿐만이 아니죠. 멜론에서 이제 저희에게 몇 가지 질문들을 보내주셨다고 해요. 어떤 질문들인지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질문. 이번에 한국에서 한 콘서트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은? 저는 그 함수가 없는 콘서트 자체가 너무 기억에 그렇죠. 비대면이 그렇죠. 제일 기억에 남죠. 저는 뭐 비 쏟아지는데 우리 공연한 거. 역대급 비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저는 네. 팬분들이 클래퍼를 진짜 죽을 듯이 자기 몸에 치는 거. 그렇죠. 너무 인상적이었죠. 네. 여러 가지로 참 네. 기억에 많이 남는 레전드. 약간 맞아요. 고향에 돌아온 그런 그렇죠. 느낌. 네. 비 맞을 때 진짜 지금도 이제 함성 또 풀렸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권고 또 해야 되는데 이제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자, 권고 부르시면 안 돼요 정도만. 자, 평소 음악 작업을 할 때 선호하는 환경이 있으신가요? 나는 무조건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돼. 가까운 거리. 저는 뭐 집, 회사 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난 무조건 정해지고 딱 내 기분도 모든 게 맞아야 돼. 한박자가 맞아야 돼. 그거 참 어렵겠네요. 네. 전 조명이 일단 어두워야 됩니다. 혼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공과 사만 구분 지으면 됩니다. 저는 집은 맞아. 집이고 네. 저는 작업실 그렇긴 해요. 네. 작업실만 들어가면 맞아. 난 하나도 틀리면 안 돼. 난 그냥 내킬 때. 내킬 때. 내킬 때.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잡을 때. 네. 모든 게 영감이네요, 형은. 그러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멤버들은 각자 대중들에게 어떤 아티스트로 기억되고 싶은지 한 명씩 짧게 부탁드립니다. 뭐 저는 뭐 이제 뭐 사람으로서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네. 가수로서는 정말 좀 아 이 친구 참 멋있는 사람이었다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팬들과 되게 잘 지낸 가수로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되게 이제 저희 아미분들이 이제 많이 그거 되잖아요. 부각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팬분들과 우리 방탄소년단 굉장히 잘 지낸 가수. 저는 뭐 이제 저희가 뭐 부족한 것도 많고 뭐 잘한 것도 많지만은 그냥 뭐 대중음악사의 한 페이지? 뭐 그냥 그 한 줄?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뭐 이런 팀이 있었다. 뭐 쩔어 따더라. 뭐 이 정도. 네. 근데 뭐 부족함도 있었더라. 네. 뭐 이 정도. 인스타 개설한 지 이제 한 네 세네 달 됐는데 네. 멤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잘 적응한 멤버는 또 이 멤버의 피드가 가장 내 제이홉이. 스타일이다 하는 멤버가 제이홉이야. 전 제이홉. 나 외주 쓰는 줄 알았잖아. 진짜로 와. 역시 인스타에 피드를 막 맞추고 있더라. 나 그런 거 처음 봤어. 진짜. 어떤 적은 그 또 하나의 비즈니스 공간입니다. 저는 네. 딱 요 둘이가 네. 제일 잘하는 거. 저는 사실 호비처럼은 할 수 없고 저는 그냥 최대한 자연스러운 일상 위주로. 난 아직도 인스타 좀 낯가리는 것 같아. 약간 남준이는 딱 그냥 인스타 감성인 것 같고 호명은 그냥 약간 슈퍼스타. 인스타와 슈퍼스타. 아니 진짜 약간 뭐 팝스타 약간 네. 진짜 약간 외주 받아서 하는 그런 느낌. 아니 어떻게 형 일단 이거 입금을 해요. 제요 레슨 받아야지. 네. 그냥 내킨 것만 올리는데. 그렇죠. 아, 우리 취미도 다르고 휴식 시간도 다르게 보내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종종 함께 여행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 다 같이 여행. 여가 시간. 여가 시간을 보낸 적이 있나요? 최근에. 뭐 같이 뭐 라스베가스든 뭐 어디든 같이 뭐. 최근에 그죠? 라스베가스에서 몇 명 한 잔 같이 했잖아요. 베가스에서 참 그래서. 밥을 많이 같이 먹은 것 같아. 네, 밥을 같이 먹고. 시샤로 그냥 그래서. 나가서. 술도 많이 먹었어요 이번에. 네. 되게 술도 많이 먹고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멤버들이랑 되게 허심탄회하게 되게 많은 얘기들을 했죠. 재밌었어요. 많이 했죠. 저희끼리. 네. 원래는 이제 태영 형이 그 우리 이제 여행 담당이잖아요. 네. 뭐 여행을 담당. 주로 이제 좀 많이 가자고 얘기하는데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베가스에 이제 네. 투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베가스에서 좀 많이 모였죠. 뭐 거창하게 돌아다니기 힘드니까 이제 뭐 정국이 방에서 모여서 하는데 정국이 방 조명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방 조명 때문에 뭐 재밌게 잘 즐겼다. 사실 뭐 여가 시간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게 거의 계속 붙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정말 두서없이 답변 드렸는데 어떻게 좀 해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입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물.